여러분 안녕하세요. 2019 배어봅서 관광중거진을 맡고 있는 이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주요 표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什么时候要 동사, 언제 뭐뭐 하시겠습니까? 패턴을 활용한 언제 체크아웃 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은 어떻게? 그렇죠. 什么时候要退房 이렇게 말했고요. 두 번째, 什么时候能 동사, 언제 뭐뭐 할 수 있나요? 패턴을 활용한 언제쯤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은 어떻게? 그렇죠. 什么时候能出结果 이렇게 말했고요. 세 번째, 从什么时候开始 동사 더, 언제부터 뭐뭐 하기 시작한 건가요? 라는 패턴을 활용한 언제부터 아팠나요? 라는 말 어떻게? 그렇죠. 从什么时候开始疼的 이렇게 말했죠. 네 번째, 您要几点 동사, 몇 시에 뭐뭐 해드릴까요? 패턴을 활용한 몇 시에 객실 청소해드릴까요? 라는 말 어떻게? 그렇죠. 您要几点整理客房.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즐겁게, 의미 있게 수업의 시작을 알립니다. 오늘은 제16강 A입니까? 아니면 B입니까? 라는 양사선택 의문표현을 사용한 상용실무회화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카드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하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A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B 하시겠습니까?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A 아니면 B라는 양자선택 의문의 표현이 중요한데요. 여기서는 바로 A와 B를 연결해주는 접속사 하이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 아니면 B라는 패턴은요. A 하이시 B 물음표, A 하이시 B 물음표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A라는 자리에요. 카드로 하다, 즉 긁다, 카드를 즉 카드 긁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서요. 수아가 이 단어를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B라는 자리에는요. 현금으로 하다, 우리말 한자 현금 그대로 쓰셔서 신진이라는 단어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A 아니면 B라는 A 하이시 B 물음표라는 패턴에다요. A와 B를 넣고 여기다가 뭐뭐 하시겠습니까? 뭐뭐 하려 하십니까? 이렇게 받아들이셔서요. 동사 앞에 뭐뭐 하려 하다라는 조동사 야오란 단어만 딱 넣으면 카드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하시겠습니까? 라는 표현 어떻게? 그렇죠. 您要刷卡还是现金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것인가요? 아니면 그의 것인가요?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은 A인가요? 아니면 B인가요?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 살펴보면 첫 번째, 이것은 뭐뭐이다. 这是주룩이라는 패턴에다요. A 아니면 B, 즉 아까 배웠었죠. 양자선택음은 A 하이시 B 물음표 여기다가요. 이것은 A인가요 아니면 B인가요? 라는 말은요. 这是 A 하이시 B 물음표 이렇게 멋진 패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A와 B라는 자리에요. 당신의 것이라는 니더, 그리고 그의 것이라는 타더 이러한 단어만 살짝 얹어주면 이것은 당신의 것인가요? 아니면 그의 것인가요? 라는 표현 어떻게? 그렇죠. 这是你的还是他的? 자, 이어서 세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드시고 가실 건가요? 테이크아웃 하실 건가요?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님은 A 할 건가요? 아니면 B 할 건가요?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요, 손님은 A입니까? 아니면 B입니까? 라고 받아들이시는 과정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손님은 A다? 라는 문장 您是 A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A 아니면 B 라는 양자선택음은 A 하이시 B 물음표. 그래서 손님은 A입니까? 아니면 B입니까? 라는 패턴은요. 您是 A 하이시 B 물음표 이렇게 멋진 패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A라는 자리에요. 여기서 먹다라는 말을 어디 어디에서 여기 이곳
먹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在这里吃 이렇게 말하고요. 비라는 자리에요. 테이크아웃이란 말은 포장해서 가져가다, 즉 지니고 가다 이렇게 하셔서 带走라는 단어만 딱 넣으시면 되는데 여기서 잠깐 중국어에서 포장의 표현은요. 첫 번째 싸거나 담다라는 包装이라는 단어와 두 번째 남은 음식을 탁탁 털고 싸가다란 문장구죠. 다包라는 단어와요. 그리고 오늘 배웠었죠. 테이크아웃 즉 몸에 지니고 가다라는 带走 이렇게 구분해서 외워두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드시고 가실 건가요? 테이크아웃 하실 건가요? 라는 표현은 손님은 여기서 드실 건가요? 아니면 가지고 가실 건가요? 이렇게 이해해서 어떻게? 그렇죠. 您是在这里吃还是带走?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요. 자, 네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일시불로 할까요? 아니면 할부로 할까요?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A로 할까요? 아니면 B로 할까요? 라는 패턴을 A입니까? 아니면 B입니까? 라고 받아들이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뭐뭐이다, 是. 그래서 A이다라는 말은요. 뭐뭐이다, A라는 거죠. 是, A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A입니까? 아니면 B입니까? 라는 표현은요. 是 A 还是 B? 물음표라는 멋진 패턴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A라는 자리에 일시불이라는 단어 일회성으로 지불하다 이렇게 이해하셔서 일차성 지불하다 돈을 이러한 구조인 이츠싱 후관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B라는 자리에는요. 할부로 하다란 말을 기간을 나눠서 지불하다 이렇게 이해하셔서 나누다 기간을 지불하다 돈을 이러한 구조인 펀치 후관이라는 단어만 딱 넣으면 일시불로 할까요? 아니면 할부로 할까라는 말은 어떻게? 그렇죠. 是一次性付款还是分期付款? 이렇게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서요. 그 사이 단어를 딱딱 끼면서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들어본 훈련. 이것이 바로 2019 배워봅서 관광중국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이어서 다섯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커피 진하게 드릴까요? 연하게 드릴까요?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A 드릴까요? 아니면 B 드릴까요? 라는 패턴을 A를 원해요? 아니면 B를 원해요? 라고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A 드리단 말을 A 원하다, 즉 원하다 A 이러한 거죠. 야오 A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A 원해요? 아니면 B 원해요? 라는 표현은요. 야오 A 하이시 B 물음표 이렇게 멋진 패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A라는 자리에 진한 커피라 그래서요. 농도가 짙은 커피 이렇게 이해해서 농카페이라는 단어와 B라는 자리에는요. 연한 커피, 농도가 묽은 커피 이렇게 이해해서 딴카페이라는 단어만 딱 집어넣으면 커피 진하게 드릴까요? 연하게 드릴까요? 표현 진한 커피 원해요? 아니면 옅은 커피 원해요? 이렇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이렇게 말하겠죠. 您要浓咖啡还是淡咖啡? 계속해서 여섯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창가 쪽 원하세요? 아니면 통로 쪽 원하세요?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 배운 A 원해요? 아니면 B 원해요?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A 원하다, 즉 원하다 A 이러한 거죠. 야오 A. 그래서 A 원해요 아니면 B 원해요 라는 표현은요. 야오 A 하이시 B 물음표라는 패턴에다 A라는 자리에 창가 쪽이라는 말을요. 기대다 창가의 것 이러한 거죠. 창가에 기대어 있는 것 이렇게 이해해서 카오 초앙다. 그리고 B라는 자리에는요. 통로 쪽이라 그래서 기대다 복도 걸어다니는 길내 것 즉 걸어다니는 길 쪽에 기대어 있는 것 이렇게 해서요. 카오 초 라는 단어만 딱 집어넣으면 창가 쪽 원하세요? 아니면 통로 쪽 원하세요? 표현 창가에 기대는 거 원해요? 아니면 복도에 기대는 거 원해요? 이렇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그렇죠. 您要靠窗的还是靠走道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자, 일곱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따뜻한 걸로 드릴까요? 아니면 차가운 걸로 드릴까요?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A 드릴까요? 아니면 B 드릴까요?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정리해보면 A 드리다, 즉 A를 원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야오 A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A 드릴까요? 아니면 B 드릴까요? 라는 말 역시 이와 같이 이해해서요. A 원해요? 아니면 B 원해요? 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역시 야오 A 하이시 B 물음표라는 패턴을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A라는 자리에 따뜻한 것, 즉 뜨겁다, 뭐뭐한 것, 뜨거운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르더라는 단어와 B라는 자리에 차가운 것, 얼리다, 뭐뭐한 것, 얼린 것 이렇게 이해해서 빙더라는 표현만 딱 집어넣으면 따뜻한 걸로 드릴까요? 아니면 차가운 걸로 드릴까요? 이런 표현 뜨거운 거 원해요? 아니면 얼린 거 원해요? 이렇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그렇죠. 您要热的还是冰的?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여덟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이틀 묵으실 건가요? 아니면 3일 묵으실 건가요?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A 하실 건가요? 아니면 B 하실 건가요? 라는 패턴을 A입니까? 아니면 B입니까? 라고 받아들이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A이다 라는 말, 뭐뭐이다 A라는 거죠. 是 A. 그래서 A입니까? 아니면 B입니까? 라는 표현은요. 是 A 还是 B 물음표라는 멋진 패턴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잠깐 보통 A입니까? 아니면 B입니까? 라는 패턴은요. 是 A 还是 B 물음표라고 말하는데요. 흔히 회화에서는 앞에 나오는 是를 생각해서 A 还是 B 물음표라고 많이 표현한다는 사실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라는 자리에 이틀 묵다, 즉 묵다 이틀 동안 이렇게 이해하셔서 주량텐이라는 표현과 그리고 B라는 자리는요. 3일 묵다, 즉 묵다 3일 동안 이렇게 하셔서 주산텐이라는 표현만 딱 넣으면 이틀 묵으실 건가요? 아니면 3일 묵으실 건가요? 말 어떻게? 그렇죠. 您住两天还是三天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서 그 사이에 단어를 딱딱 끼면서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들어본 훈련, 이것이 바로 2019 배워봅서 관광중고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아홉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편도로 하시겠습니까? 왕복으로 하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A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B 하시겠습니까? 라는 패턴을 A 원해요? 아니면 B 원해요? 라고 받아들이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A 원하다, 즉 원하다 A라는 거죠. 야오 A. 그래서 A 원해요? 아니면 B 원해요? 라는 표현은요. 야오 A 하이시 B 물음표 이렇게 멋진 패턴 만들어 봤었죠. 그래서 A라는 자리에 편도라는 말을 단일한 하나의 일정 이렇게 이해해서 단정이라는 표현과 그리고 P라는 자리에 왕복이라는 말을요. 가서 돌아오다 이렇게 이해해서 왕판이라는 표현만 딱 집어넣으면 편도로 하시겠습니까? 왕복으로 하시겠습니까? 라는 표현 편도를 원해요. 아니면 왕복 원해요. 이렇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이렇게 말하겠죠. 您要单程还是往返? 자, 열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비즈니스석으로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일반석으로 하시겠습니까? 라는 표현 역시 앞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A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B 하시겠습니까? 라는 패턴을 A 원해요? 아니면 B 원해요? 라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A로 하다, A를 원하다는 표현 원하다 A라는 거죠. 야오 A. 그래서 A 원해요? 아니면 B 원해요? 라는 표현은요. 야오 A 하이시 B 물음표라는 패턴에다 A라는 자리에는요. 비즈니스석, 즉 공무용 객실 이렇게 이해해서 공우창이라는 표현과 B라는 자리는요. 일반석, 즉 경제적인 객실 이렇게 이해해서 징지창이라는 표현만 딱 집어넣으면 비즈니스 좌석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일반석으로 하시겠습니까? 라는 표현 공무용 객실 원해요? 아니면 경제적 객실 원해요?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어떻게? 이렇게 말하겠죠. 您要公务舱还是
징지창. 자, 11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가세요 아니면 내일 가세요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A 아니면 B라는 패턴을 A입니까 아니면 B입니까 라고 받아들이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A이다란 말을 뭐뭐이다 A라는 거죠. 是 A. 그래서 A입니까 아니면 B입니까 라는 표현은요. 是 A 还是 B라는 멋진 패턴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A라는 자리에 오늘 가다, 즉 오늘 떠나다 이렇게 이해하셔서 진티엔 저우라는 표현과 그리고 비라는 자리에 내일 가다, 즉 내일 떠나다 이렇게 이해해서 밍티엔 저우라는 표현만 딱 넣어두시면 오늘 가세요 아니면 내일 가세요라는 말 어떻게? 그렇죠. 닌시 진티엔 저우 하이시 밍티엔 저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12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실례지만 남성이 쓰실 건가요? 여성이 쓰실 건가요?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A 하실 건가요? 아니면 B 하실 건가요? 라는 패턴을 A입니까? 아니면 B입니까? 라고 받아들이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 A이다란 말을 뭐뭐이다 A라는 거죠. 是 A. 그래서 A입니까? 아니면 B입니까? 라는 표현 是 A 还是 B? 물음표라는 멋진 패턴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A라는 자리에 남성이 쓰다, 즉 남자가 사용하다 이렇게 이해해서 난더용, 그리고 B라는 자리에 여성이 쓰다란 말을 여자가 사용하다 이렇게 이해하셔서 니더용이라는 표현만 딱 넣어두고요. 맨 앞에 실례합니다라는 말을 물어볼게요라는 문장구죠. 징원이라는 단어만 딱 넣어두시면 실례지만 남성이 쓰실 건가요? 여성이 쓰실 건가요? 이런 말 어떻게? 그렇죠. 请问是男的用还是女的用? 이렇게 패턴에다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서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어곡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집어봤는데요. 오늘은 A입니까? 아니면 B입니까? 라는 양자 선택 의문 표현에 주목하면서 주요 상용 패턴만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 하이시 B 물음표. A입니까? 아니면 B입니까? 패턴을 활용한 카드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하시겠습니까? 말 어떻게? 그렇죠. 닌요 슈아카 하이시 현진 이렇게 말했고요. 두 번째, 저시 A 하이시 B 물음표. 이것은 A입니까? 아니면 B입니까? 패턴을 활용한 이것은 당신의 것인가요? 아니면 그의 것인가요? 라는 말 어떻게? 그렇죠. 这是你的还是他的? 이렇게 말했고요. 세 번째, 要 A 还是 B 물음표. A를 원해요? 아니면 B를 원해요? 즉 A 드릴까요? B 드릴까요? 패턴을 활용한 커피 진하게 드릴까요? 연하게 드릴까요? 라는 말 어떻게? 그렇죠. 您要浓咖啡? 하이시 단카페이 이렇게 말했고요. 네 번째, 시 A 하이시 B 물음표. A입니까 아니면 B입니까 패턴을 활용한 오늘 가세요 아니면 내일 가세요란 말 어떻게? 그렇죠. 닌시 진티엔저우 하이시 밍티엔저우 이렇게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요. 단어를 딱딱 끼면서 반복하면서 술술술 입에서 나올 때까지 우리 한번 힘차게 달려봅시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제!